강병화의 자원식물 TV 안내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뱀무에 대하여 공부해 봅시다. 뱀무의 생육단계별 모습입니다. 뱀무의 라틴어 학명은 제움 야포니쿰입니다. 제움은 맛이 좋다는 제우오에서 유래했습니다. 종명 야포니쿰은 일본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영어명은 아시안 허브 베넷이라고 불립니다. 뱀무는 단연생초본으로 근경이나 종자로 번식합니다. 중남부 지방에 분포하며 산지나 들에서 자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월악산에 서식하는 뱀무의 10월 말 모습입니다. 뱀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는 높이 40에서 100cm 정도이고 전체에 털이 있습니다. 모여나는 뿌리 잎은 입자루가 길고 우상으로 갈라지며 측소엽은 작고 정소엽은 큽니다. 어긋나는 줄기 잎은 입자루가 짧고 난형으로 세 개로 깊게 갈라집니다. 뱀무의 꽃은 5에서 7월에 개화하며 소화경이 나와 1개씩 달리는 꽃은 황색입니다. 뱀무의 과탁에는 길이 2에서 3mm 정도의 털이 있고 수과에도 털이 있습니다. 뱀무는 큰 뱀무와 달리 측소엽이 1에서 2쌍이며 과탁의 털은 길이 2에서 3mm 정도입니다. 뱀무의 종자 모습입니다. 뱀무의 어린 순과 연한 잎을 삶아 나물로 먹거나 된장국을 끓여 먹습니다. 고혈압, 골절증, 관절염, 위궤양 등과 같은 증상에 약으로 쓰입니다. 이제부터는 뱀무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